요한계시록 21장 21장 예, 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그릇 하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힘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정화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총인 줄 알고 저희들 오늘도 내일도 4월 10일 총선도 우리 북한 2,500만 동포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서 해방시킬 때까지 우리의 목숨 다해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주님 원하시면 피까지 흘려서 반드시 선한 싸움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이미 이기게 하셨고 또 이기게 하실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심히 부족한 종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우신 아버지의 책임이시오니 아버지께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용서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진짜 미국에서 왔어요. 이번에 미국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 앞에 잠깐 앉아있는데요. 오늘 드는 생각은 야 정말 든든하다. 든든하다는 예. 아, 뭐 여러분들 뭐 다 뭐 힘 있으세요? 뭐 우리 정광 목사님 약간 표현을 빌면 늙어 빠지셔가지고 아니 우리 젊어요. 그렇죠? 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애국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요. 아니 근데 정말 여러분 젊으세요. 근데 갑자기 야 든든하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당백이에요? 일당백이 아니에요. 아 겨우 일당백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대한민국 살려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이 사네립 왕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뺏겼어요. 예루살렘 성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룻밤에요. 우리 정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콧구멍을 다 막아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천사 한 명이요. 천사 한 명이.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뭐 성경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수호천사가 성경에 뭐 수호천사라는 그러한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천사가 그쵸 우리가 어린 소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느니라 합니다. 그의 천사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성도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수갑이요. 발의 족쇄가 탁 털려버렸어요. 야, 그쵸. 야, 베드로 푹 내일 죽인댔는데요, 헤롯이. 잠 푹, 야. 야, 정말 잠을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자죠. 아, 내일 죽인다는데, 야고보 사도 벌써 죽였는데, 아, 그냥, 예, 천사가 나타나면 광채가 있을 텐데요. 어, 그래도 안 깨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그냥 천사가 그냥 콱 옆구리 쳤어요. 일어나. 야, 옥문들이 척척 다 열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죠. 문을 두드렸더니요, 계집종이 나왔어요. 로데라고. 근데, 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근데, 나 베드로 사도야. 문도 안 열고 뛰쳐 들어갔죠. 뛰쳐 들어갔죠. 아, 베드로 사도. 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세요. 베드로 사도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아니,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지금 그냥, 그쵸. 그냥 내 폐에 묶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철창 있는데 가뒀는데. 자기들이 기도하고도. 그쵸. 그래도 이 계집종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음성 들었다니까 아니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마 그의, 아니 귀신이 아니고 그의 천사겠지. 천사겠지. 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에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도요, 누가 있어요? 베드로를 지키고 예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 뵙느니라. 하나님의 명령받고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쵸, 히스기야 왕 때처럼 일당 적어도 18만 5천, 일당 18만 5천. 아, 그러니까 예, 든든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든든하죠. 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뭐 내 안에 예수님, 그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길, 나 대신 십자가 찍어 가신 분, 전하세 전하세, 우리 주님 예수님 온천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세 전하세 한 것처럼, 예수님 지금 몸으로는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런데요 오늘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따라다니게 하시, 든든하게 어두운 밤길 걸어가되 내 인생에 지친 험한 길 걸어가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를 다 몰라줘도 하나님 나 알아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들 내 안에 충만하시고, 더욱이 천사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시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만 5천 곱하기 1,000명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억 8천 500만. 아, 이만 하면 뭐 예수 한국 복음 통일할 만하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도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대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 구석에까지요. 제가 이제 요번에는 좀 시골에 농촌에 농사 짓는, 미국에도 농사 지어요. 농사 많이 짓죠. 시골에 우리 한인 교민들도 많지 않은데 이제 거기 교회가 있는데, 제가 목회할 때 이제 부목사 하시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흰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죠. 아, 그래서 저는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저기 그 헛꿈 꾸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투로요. 우리 정광 목사님 애국운동 하는데 갔다 전해달래요. 괜히 사디야, 이렇게 보니까 $1,000를 야, 그렇게. 근데 시골에서요, 이 노인분이 $1,000 하면은 보통 캘리포니아주는 제가 알기로 한 800여 불 매달 주거든요. $1,000면 한 130만 원 정도 되나요? 노인분 한 달 생활비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정화 목사님들 유튜브로 설교 들으신다고. 그래서 참, 야, 이런 분이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야, 우리 정광 목사님, 뭐, 본인, 뭐, 말씀, 뭐, 공개적으로 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꼴찌 꼴찌인데 뭐 62등 가운데 62등 61등 뭐 뒤에 한 명 이렇게 뭐 바보 같은 한 사람 있든지 뭐 그렇게 꼴찌였는데 아니 어떻게 정광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 샌디에고 샌디에고 주립대학이죠. 상당히 명문입니다. 거기 교수님도 그 교수님 네 분도 완전히 정환 목사님의 설교에 그냥 뭐 방언 받고 막 성령 받고 완전히 뭐 빠져가지고 정환 목사님 설교 가지고 살아요. 박사 가운데도요. 대단한 미국의 명문대학의 교수님도.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공부를 잘한 저는 설교하셨지 않고, 아니, 그냥 공부도 그냥 공부, 그냥 공부는 그냥 팽겨쳐버렸습니다. 그냥 뭐 1969년에, 김중희 목사님 그 신성교회 무학여고 뒤에, 다 여러분 암송하시죠? 그냥 성령으로 그냥 그냥 강렬하게 성령을 그냥 받으셔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성령을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정광 목사님의 옛날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보는 것 같아요. 차이는 그거 딱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받으니까 정광 목사님 뭐가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대한신학교 야간이에요. 그것도. 아, 대한신학 야간도 그래서 꽁치. 아니 뭐가 있냐고 정광 목사님께. 뭐가 있어요? 뭐 가문이 있어요. 정광 목사님 말씀대로 무당 같은 그런 어머니 뭐 그냥 정광 목사님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학벌 있어요. 뭐 가문 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정광 목사님 되게 한 거는 여기 성령의 나타남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보통 사람보다 10배, 100배, 만배 그냥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려고 그냥 베드로 사도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두아인 무디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두아인 무디가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나 제발 그만 멈춰달라고 할 만큼 죽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정광 목사님의 그렇게 그냥 넘치게 부어주신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정광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나게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데 우리도요 성령 세례 여기 받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야 더 강렬하게 하나님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강이 있잖아요. 에스겔 우리 어제 에스겔서 말씀 우리 함께 들었는데요. 에스겔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에스겔 이제 선지자가 이제 강을 건너게 해요. 천사가 이제 강을 건너라고. 일천척을 갔더니 일천척입니다. 한 척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죠. 갔더니 일천척을 갔더니 발목에, 일천척을 갔더니 허리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큰 강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강에 잠긴 거거든요. 이 세례란 말이 밥티저가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는. 저 발목까지 가서 야 거기까지 성령 세례 야 아직 더 남았어요. 무릎까지 아직 더 일천척 더 가야 돼요. 깊이 허리까지 일천척 깊이가 정광 목사님처럼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은 강에 그냥 내 머리까지 통째로 그냥 다 잠겨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오늘 저녁 때도요. 참 정화 목사님 통하여 또 이제 낮에도 또 말씀 전하실 텐데 저는 그냥 마중불로 이제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목회하든 그냥 목회자 목사인데요. 부흥사 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심 자체가 근데 이렇게 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끼워주시고 정관 목사님께서 끼워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제가 이렇게 야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 처가 그러는데요. 여보, 오늘도 당신 설교할 때 성도님들 많이 졸았어. 그렇게 조용하게 자장가처럼 저는 와서 세상에서 뭐 스포츠 경기 뭐 TV 앞에서 구경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보다 교회 와서 조시라고 그냥 그렇게 야, 아, 뭐 그냥 그렇게 야 근데 그쵸 어떤 분이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새 가족 환영을 했는데요. 네, 어떤 분,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새 가족들 와서 이게 어떻게 오셨냐고, 뭐, 타주에서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뭐, 세상에서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한 분이 LA에서 딸 때문에 왔대요. 딸 때문에, 이제 딸 사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딸 이제 옆에서 살려고. 근데, 야, 이제 딸이 이제 제가 섬긴 임마누엘 장로교회 다니시니까 이제 뭐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 교회 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6개월 동안 주일마다 재설교할 때 졸았대요. 제 앞에서. 야, 목사님, 야, 우리 LA에 있을 때는 내가 야, LA 목사님 설교 들 때는 안 졸았는데 야, 여기 와서 6개월 졸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이분이 얘기를 안 했겠죠. 제 체면을 생각해서.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주일부터 갑자기 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딸한테, 아, 얘야, 지난주도 그렇고, 요번주도 그렇고, 왜 선원배 목사님 설교하면 자꾸 왜 눈에서 눈물이 나냐?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아이, 엄마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엄마 내가 그랬잖아. 예. 근데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 재설교예요. 재설교에 눈물이 나려면 6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예, 부흥 강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 달라요. 6개월 만에 눈물 흘리게 하려면 어느 세월에 뭐, 야, 일주일하고 떠나야 되는데, 일주일도 아니고 요즘 뭐 더 짧아졌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냥 뭐, 돌처럼 강팍한 심령들을 단번에 끼야 되니까, 단번에 그냥 박살을 내지 않으면은, 그쵸, 목회자처럼 하고 있으면은, 아, 그분 설교하셨어? 하고, 야, 뭐 가셨어? 벌써. 그쵸. 그래도 저를 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정광 목사님을 그래도 요만큼 그래도 닮아가고 있죠.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광 목사님은 우리의 복의 통로예요. 정말 예, 저에게도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심사가 계셨길래 50여 년 전이야. 1970년도에 우리 정광 목사님 친구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웬 은혜예요. 옛날 말로 웬 떡이야, 그렇죠? 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워요. 아, 그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은 바로 50여 년 뒤에 있을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이 애국운동을 위하여 참 예수왕국 복음통일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때 부족한 저도 정광 목사님 옆에 친구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요. 다 뭐 당장 뭐 어제 결정된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결정된 게 아니라 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알고 계셨고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 이게 여기에 와 계신 게 아 벌써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날 수도 있고요. 암에 걸려서 떠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뭐 술집에 가서 뭐 퍼져서 술 마실 수도 있고 헌데
그 이 귀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다 자기 돈 들여서 차비 들여서 등록비 들여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어제도 저녁 집에 끝나고 정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잠깐 야 이제 뭐 하면서요? 바둑 두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너무 아까는 든든하다고 말씀드렸지만요. 뭐 하나님께서도 야,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정만 목사님 표현대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정말 우리 애국이보다 요셉이보다 여러분들 그치 정관 목사님께서 애국이 요셉이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것 누구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정관 목사님 섭섭하셔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 천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온 천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요 자기 아내를 죽는데 내어놓기까지 상사병이 걸릴 만큼 눈물겨운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벌레몬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정말 이 찬송만 뭐 그냥 하다가 끝나죠. 하, 정말 감사하죠. 그쵸? 나 같은 것. 그쵸? 저희들 기도에 나 같은 것. 저 오늘도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얼마나 그쵸 이 자리 설 수 없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짐승만도 못하고요. 어제 그 얘기도 했네요. 정관 목사님하고요 뭐 이재명 뭐 이런 사람 얘기하면서 야 그 이재명에게 개 같은 놈 하면은 개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다 이렇게 정관 목사님께 제가 얘기했어요. 아,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개는요 충성스러워요. 주인에게 충성스러워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오늘 설교 본문에도요.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 가요? 21장 8절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한번 봐요. 거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재명처럼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개들은요 개 키워보신 분들 야 그쵸 뭐 지금은 뭐 개 키울 수 없죠. 개 어때요? 아니 우리 이재명하고 개하고요. 야, 그쵸. 예수님 안 믿으면 사실은 개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쵸. 개는 죽어서 땅에 그냥 묻히지만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개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개만도 못한. 더욱이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의 안방에 그냥 맡아놓은 사람입니다. 불쌍하죠 사실은. 불쌍하죠. 그냥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제 설교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 시계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한없이 말이 좀 느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직 멀었죠 사실은. 이제 설교 시작해야지. 사람들 중에는 이기는 자가 있고요. 제가 요번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이름이 이기자예요. 이기자.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한번 꼭 만나고 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안 되면 사모님이라도. 근데 이번에 아주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샌디에고도 가고 뭐 오렌지 카운티가 뭐 이렇게 하냐고 이게 못 뵙고 왔는데 다음에 이제 가서 뵈야죠. 근데 정광 목사님의 광팬이에요. 야, 아마도 제가 갔으면 또 봉투 주셨을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저기 정원 목사님 전국 투어할 때도 이분이 봉투 주셨거든요. 야, 또 저 주신 줄 알고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드린 게 아니고 자꾸 김치국을 마셔. 야, 이기장이 이름이 참 야, 좋은 이름이에요. 이기자. 예. 야, 이기는 자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는 자가 있죠. 지는 자가. 아니, 성경 본문에 나와요. 야,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지는 자가 되겠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천국을. 야, 천국을 누가 상속해요? 이기는 자가 상속해요. 이기는 자가. 지는 자는요? 지는 자는 야,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야, 이게 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해요. 천국 상속. 새 예루살렘. 천국 상속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근데 요즘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기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뭐로 나타날까요? 이기는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겨야 천국 상속받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축복들을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그는 하나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늘 지다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 헛되게 믿은 거야. 가짜 믿음이야. 내가 천국문에 섰는데요. 천국문에 섰는데, 야, 하나님께서, 야, 네 믿음 좀 보자. 아, 내가 권사였는데요. 내가 모태 신앙인데 하고 믿음 하나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렸는데. 야, 그거 가짜 믿음이다. 너 지다 왔잖아. 위조 지폐, 여러분들에게 위조 지폐 100억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받으실래요? 아니요. 아, 100억인데.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정광 목사님은 뭐 매월 100만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억 드린다니까. 아, 그럼 더 올려드릴게. 그러면은 1000억 드릴게. 아니 1000억. 그럼 1조. 그러면 100조. 그쵸. 그것, 야, 괜히 지구 가냐고. 허리 부러지고 괜히 그거 썼다가 감옥 가. 짜장면 한 그릇 못 사 먹어요. 가짜 믿음. 위조 지폐 못 쓴 것처럼 가짜 믿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이제 들어가냐 마냐인데 글쎄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자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장담하며 살던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합격할지, 정말 그 생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아찔해요. 아찔해. 정말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례 다 주고 당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다 드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됐다, 너는 내 아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구나, 이제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상속해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셔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하나님께서 문을 들어가게 하셔야 구원받는 거지. 담임 목사님이 로마 교황청 교황이 인정한 그게 다 소용.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예요. 싸울 줄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 되셔서도 두려워서. 좌파정보 두려워서. 싸울 줄 모르는. 두려워하는 자. 세상이 두려워요. 실패할 거 두려워요. 암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사탄과 괜히 맞서서 싸우다가 얻어 터질까 봐 두려워요. 그냥 곱게 목회 곱게 하다가 이제 교인들한테 미움 안 받고, 그저 좌파 교인들 비난 안 받고 그냥 곱게.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싸우지도 않는 자, 지는 자의 특성. 야, 지는 자 어디에 가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갑니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정말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믿음은 싸우는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선한 싸움 싸우라고. 선한 싸움 싸우는 자, 싸우지 아니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는 자입니다. 늘 그냥 싸우지도 않고 지는 자. 가짜 믿음, 지옥 가는 자들.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이기는 자들은요, 이기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요. 이기는 자는 세상 것 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누가복음 12장 4절. 누가복음 12장 4절. 예수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야,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요, 주사파들이, 김정은이, 세상에 사탄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최대한으로 하면 뭐 할까요?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순교죠. 영광의 순교죠.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런. 그치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야, 죽이는 것, 야, 더 이상, 야,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은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5절에요. 마땅히 두려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구예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으신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기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야, 딱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쵸? 죽음조차도 정복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교통사고 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그런 내 모든 내 재산이 다 파산을 당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난 천국 가는데요. 내가 하나님 나를 상속하는데. 그렇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동지들이 다 계시고요. 우리는 어제 우리 정원 목사 말씀처럼 우린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시고요. 정광 목사님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룬다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야, 뭐 감옥 가도 정광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편하시더라고. 그렇죠. 이기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야, 그리고요. 지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를 믿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 믿는 자이죠. 요한일서 5장 4,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찾아주세요. 4절, 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야, 우리의 믿음은 뭘 해요?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 5절이에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 임금 사탄을 이겨요. 주사파를 이겨요. 김정은을 이겨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요. 지는 자, 세상에 져요. 그러면서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요. 천국 간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 사람은요? 무슨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죽을 때. 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이라고요.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님 믿는 자만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 믿는 자의 공통점입니다.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는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러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천만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나갈 텐데요.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이기는지 아예 그냥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광화문을 나오지도 못해요. 주사파 싸우지 못해요. 그냥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그런 구실로 해가지고 교회 문들을 닫게 하고 아니 뭐 5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1만 명 모이는 교회 19명 모이라고 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가서 굽실거리는 그러하니 두려워하는 자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게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냐고요. 자기들만 지옥 가면 모르겠지만은 야 그것도 정말 야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해야 되겠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그런 교인들이 함께 지옥 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은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요. 야 이것들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건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는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위조 집회는 100억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아, 그냥 100억 이렇게 위조 지폐 쌓아놓고, 야, 내가 말이에요. 내가 100조 있어요. 100조면 뭐예요? 천조 있으면 뭐예요?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잖아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 나를 뭐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아, 죽이면 나 천국 가지. 내가 천국 상속자인데. 내 아버지 곁에 가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 가지. 죽이기까지 더 하겠어. 그쵸.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오직 한 분만이에요. 야,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딱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은 두려워해야죠. 저 그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경외가 이제 조금 어려운 한자니까,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분은 왜 이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넣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냥 다 팽겨치고 뭐, 그렇죠? 손자 손주도 이게 다 주셔야 되는데 다 그냥 팽겨치고 왜 오셨어? 왜? 손주 봐야지. 며느리한테 쫓겨나시려고 야단 맞으시려고. 야, 며느리 두렵지 않죠? 어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요. 아무리 좌파, 주사파들, 민노총의 세력이 대단해도 우리 앞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야,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야, 우리 산호세 제가 목회하던 교회, 그 교회만 이기자가 계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기자, 이기는 자예요. 우리 이기는 자. 한번 옆에 분에게요.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야, 나는 이기는 자. 야, 이름이 두 개예요. 야, 지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야, 왜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쵸, 정말 맨주먹으로 우리가 광문에서 싸워가지고요,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마다, 야, 너희들 참 고맙다.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하는지 몰라도, 그쵸,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쵸, 뭐 어제 정화 목사님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40평 이상, 35평 이상 사신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화 목사님 뭐라 그래서, 이 거지들아. 상관없어요. 예. 뭐 저는 한 평도 없어요. 야, 그냥, 야, 와서 살라고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뭐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쵸. 우리가, 그쵸. 그냥 이렇게 일편단심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기뻐하시면, 뭐 이 땅에서, 그쵸. 또 우리의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세요. 제가 목회할 때 그냥, 야, 제가, 야, 정말 제가 책을, 두 번째 책을 지금 미국 가서 사실 이렇게 많이 이제 쓰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어제 정원 목사님께 책을 이제 언제 출판할까 이렇게 정원 목사님께 좀 여쭤더니, 아무래도 4월 10일 총선 지난 다음에 출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야, 거기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이 썼지만은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 미리 가르쳐 드릴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정광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제가 이렇게 산호세에 가서 이제 목회하는데 한 15년 이상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엄배야, 그거는 네가 하는 건 설교가 아니야. 그게 책 제목이에요. 네가 하는 건, 네가 설교하는 게 설교가 아니야. 그건 강연이야. 제가 책에 다 썼는데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30년 목회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좀 이렇게 내용은 좀 독특해요. 이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써서. 근데 뭐 책을 이제 뭐 곧 나올 테니까 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낑낑대고 이렇게 설교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 설교 제가 하는 게 저 담임 목회로 15년 이상 설교했는데 야 네가 하는 거 설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설교란 네가 본문 찾아가지고 야, 본문 찾아가 야 이게 어디서 하지? 창세기에서 할까? 요한복음에서 할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할까? 이거 어디서 할까? 이게 말라기에서 그냥 제가 몇 년 동안 그냥 다음 주에 설교 제목 정하려면 그냥 66권을 뒤적뒤적이면서 이걸로 할까?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전할 내용이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겨우 이제 설교 본문 정하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하면 야 이거 가지고 이제 낑낑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주석 책 보고 뭐 여러 책들 보고 막 책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해서 내용 채워 가지고 또 이게 야 이렇게 진땀 흘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건 설교가 아니래요. 네가 본문 정해서 네가 임의로 내용 채워 가지고 전하는 건 설교가 아니다. 제가요 하나님 이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요. 그렇잖아요. 설교학 저 배웠잖아요. 아 제가 그냥 뭐 야 보통 신학교도 아니고 총신 미국의 시안스키 요단 신학교인 칼빈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보수의 정말 보루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제가 야 공부를 했는데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 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하고 우리 동료들 다 이렇게 하고 신학교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설교가 아니라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래. 설교란 내가 내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에게서 듣고 전하는 거라는 성령께서 밀어내신 설교만 미리 낑낑대고 준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야,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정원 목사님과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야, 정원 목사님과 저는 성격도 정반대예요. 정화 목사님 그냥 저는 이렇게 샌님이라고요 별명이 야 그냥 야 그렇게 조용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어머님 이제 이렇게 오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완배 얘는 수업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대. 하루 종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대. 이렇게 조용하게 목회도 그냥 조용하게. 설교도 교인들 다 잠재우고 뭐 그렇게 그냥 뭐 야 그렇게 정화 목사님 정반대입니다. 정화 목사님 그냥 야 그쵸 그냥 뭐 외치고 그냥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다 끌고 나가잖아요. 막 야 정반대인데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는 똑같아요. 저는 늦게 깨닫고 정화 목사님 그냥 단번에 박사 깨져서 깨닫고 성령세를 그냥 광렬하게 그냥 받고 저는 성령세를 받아도 이렇게 차츰차츰 그냥 정원 목사님 그냥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서 그냥 야, 정 머리에 차고 넘치는 능이 건널 수 없는 그냥 깊은 강에 그냥 푹 집어넣으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근데 결국 제가 그렇게 목회 30년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정관 목사님의 성령님이 저의 성령님이시고요. 똑같아요. 정관 목사님
그냥 야, 야 모든 정광 목사님의 설교 내용들, 정광 목사님의 설교 방법들, 뭐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방법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광 목사님의 기도, 뭐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정광 목사님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야,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맞아, 맞아. 그래. 정광 목사님도 맞장구치. 그렇지. 우리가 같은 성령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광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숨 걸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정광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정광 목사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이 받고 체험하고 여러분이 이미 잠기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시라.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정광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정광 목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요. 이 시대의 모세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죠. 그래서 같은 성령님이에요. 정광 목사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같은 성령님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야, 우리 국힘당, 국민의힘당은 아무리 봐도 이 당은 우파가 아니에요. 야, 중도에 중도 정례. 중도, 조금 잘 봐주면 중도 우파. 정통 우파는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4.3 사건 특별법에 서명이나 하고 앉아있고요. 뭐 그냥 뭐 야, 이들은 역사관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야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통 우파는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의 투사들입니다. 아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려야 돼요. 국힘당은 진정한 우파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파가 되려면 역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위에 세워진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지 못하는 그런 정당은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중도예요. 중도 자꾸 중도 범한다고 하는데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를 위해 싸우는 지금까지 싸워왔던 시장경제를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지켜내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우파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알려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편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정광 목사님 친구라는 얘기예요. 한번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보라고요. 눈을 씻고 한번 보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에 진정한 우파 정당이 있는지, 국힘당이 정말 진정한 우파인지,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이 되려면 분명한 국가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줄 알아야죠. 좌파 집권 세력들이, 주사파가, 민노총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때, 시장경제 무너뜨릴 때, 한미동맹 깨뜨리려고 할 때 이것을 놓고 싸울 줄 아는 그런 정당이 진정한 우파지. 국힘당이 언제 이걸 놓고 한번 싸워봤어요? 진짜 싸워봤냐고요. 그들은 우파 정당에 자격도 없고요. 그들은 기껏 봐줘야 중도에서 조금 우파에 조금 요 정도.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제 기도는 늘 그런 기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영어로 초우순이라고 그래요. 선택됐다는 초우순의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초우순, 조선, 조선이. 야, 선택된 민족이에요. 우리 조선이라는 이 야, 이름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지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백보자 심판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리고 야 이제 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못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국 상속해서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건데요. 그런데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런 교회의 영적 상태로는 결코 복음을 완수할 수 없어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는 뭐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한 명 죽으면은 와 뭐 선교사들 다 도망쳐 나오고 다 추방돼 나오고 예 그런 이런 상태 가지고는 예 강력하게 복음을 저항하는 그런 집단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과 이 힌두교와 아 이 이슬람권의 과격한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 집단을 넘어서서 순교표를 흘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백 투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지구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 싹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2,500만 동포와 함께 우리가 7,500만이 함께 선교한국 되어서 우리가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나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된다는 그런 이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야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전사에 맨 앞장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요. 우리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2,500만 동포 살려가지고 우리가 선교한국 되어서 정말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선교의 민족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가고 지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온갖 죄악하는 범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재명 같은 모든 자들 불못에 다 들어가고요. 우리는 이기는 자로요. 이기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는 예수님 믿는 진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겨서 모든 사탄의 방을 이겨서 우리가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교한국 선교민족으로 여러분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요. 이 시대의 역사를 종말시킬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넘어서서요. 그들은 메뚜기처럼 몰려온 그런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지만은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앞에 당장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이 있어요. 천만 서명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요.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쌓은 벽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큰 성을 이룰 줄 알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완수할 줄 믿고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 한번 강타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만 서명 이루어내고 우리가 4월 10일 총선 200석하고 반드시 북한 동포 2,500만 우리가 살려내고 우리가 함께 7,500만이 복음 들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